꿈꾸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14억의 희망 우레이에 대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뛸 때보다 연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무대에서 뛴다는 자부심 하나로 우레이는 에스파뇰과 재계약까지 하며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2024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거나 다른 팀에서 오퍼가 와서 떠나지 않는 이상 쭉 스페인에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에스파뇰에서 우레이의 부진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중국 내에서조차 굳이 스페인에서 뛰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중입니다. 2018시즌 중국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며 커리어 최정점을 찍고 까볼까? 그때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뛰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뛸 때보다 득점력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레알 마드리드 출신 스트라이커 라울 데 토마스를 중심으로 엠바르바와 푸아도가 우레이와 비교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훨씬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엠바르바와 푸아도가 우레이를 완전 압도할 만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감독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그 1라운드와 17라운드에서 각각 한 골, 한 개의 도움 했던 걸 제외하면 나머지 17경기에서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없는 우레이입니다. 또한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출전하다가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작 12분 출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체 멤버로 완전히 밀려나며 백업 자원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우레이는 결국 24라운드에는 출전 없이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직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기업이 소유한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라리가로 승격하기 위해 과감하게 우레이를 주전에서 빼버린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에스파뇰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리그골 기준 팀 내 득점 6위인 우레이는 감독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안더레어트 공격수 디마타가 임대 영입으로 에스파뇰에 합류하며 우레이의 출전 기회가 더욱 적어질 듯합니다. 그러므로 우레이는 폼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친정팀 상하이 상강으로 돌아갈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페인에서 버틸지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지금의 상황이라면 중국으로 그냥 복귀해서 방구석 여포를 하는 게 나아 보이긴 하네요. 과연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노리고 있는 중국 대표팀의 보탬이 되기 위해 우레이가 중국으로 돌아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선택의 기로에선 14억의 희망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